굿모닝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백은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굿모닝 뉴스 어떤 내용일까요? 혹시 꽃 중에서 수국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수국은 참 멋지고 아름답고 예, 참 예쁜 꽃이죠. 저도 좋아합니다. 네, 이 수국의 한자 이름은 수구화인데요. 네. 비단으로 술을 놓은 것 같은 둥근 꽃이라는 의미로 불려왔습니다. 이 수국을 재배하는 강진군 그린화의 영농조합법인이 지난 7월 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제21회 세계농업기술상 수출농업 부분에서 당당히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세계농업기술에 있어서의 대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진의 수국.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저도 많이 궁금했는데요. 자세한 설명 그린화의 영농조합법인 최성주 대표에게 들어보시죠. 화색이 첫째 다양합니다. 네덜란드나 다른 외국에서 수입된 품종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얀색 꽃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와 반면에 우리 강진에서 수출하고 있는 품종은 10가지 이상 되는 다양한 품종으로 색상도 다양하고 해서 소비자들 기호에 맞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그 그린입니다. 그린색을 아주 그 일본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가격도 높게 수치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아, 수국이 10가지 이상의 어떤 다양한 색상들이 있군요. 대단한데 네. 처음부터 이렇게 성과를 이룬 건 아닐까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민한 수국 덕분에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최성주 대표에게 들어보시죠. 수국은 재배 작기가 3월 말부터 10월달까지입니다. 장마철과 여름 고온기를 견뎌내야 하는데 습하고 더운 날씨로 인해서 병충해 아주 취약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에 따른 그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엔저로 인해서 수출 수치가가 예년에 비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울러 소득도 줄어드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시겠네요. 엔저 현상 때문에 수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네. 요즘 또 덥기까지 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대상까지 받았으니까 그 저력이 있으신 건데 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본격적인 일본 수출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요? 네, 지난 2008년에 수국 재배를 시작해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본에 수출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후 매년 약 120%의 일본 수출 신장을 신장시켰습니다. 이 또한 전국 최대의 수출 맞춤형 기술인 양악 재배를 통해 많이 달라졌는데요. 계속해서 최성주 대표의 말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재배를 시작할 때에는 토양에다 정식을 하여가지고 재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화색과 품질이 균일함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수국은 토양 산도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민감하게 화색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수국이 원하는 만큼의 양분을 공급해줌으로써 균일한 크기의 상품을 생산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원하는 색상과 품질을 수출하기에 최대한 적합하게 재배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수국을 생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외에도 수출을 위해 수확 후 관리 기술을 확립했는데요. 네. 수확한 수국을 오랫동안 관리하기 위해서 절하 수명 연장 처리, 물 올림 방법을 개선하고 저온 저장고에 보관하는 적정 온도 규명을 통해 유통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찾아내고 해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네. 최성주 대표는 앞으로 수국 수출 기반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수출과 기술 교육 등을 통해 강진 화해 농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강진군의 그린화해 영농조합법인이네요. 예, 그야말로 일본인들이 이 강진에서 나오는 수국의 매력에 지금 한껏 빠져 있는 건데 더 많이 좀 수출됐으면 좋겠고요. 다음.